제주를 위한 새로운 힘! 좋은 사람, 진짜 일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여야 각 후보들은 출정식을 갖고 13일간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주의 소리가 가장 늦게 공천을 받은 후보를 소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를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이렇게 후보로 다시 제주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아직 고광철 후보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네. 우리 본인 소개와 함께 우리 왜 출마하게 됐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제주에서 자라고 뭐 잘못 알고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함덕에서 태어났고 근데 자라기는 제주 시내 도남에서 늘 커왔고 이 서른쯤에 이제 정치라는 꿈을 안고 여의도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주 출신 그리고 뭐 저희 보수 정당에서 유일한 제주대학교 출신으로 정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19년 정도를 이제 치열하게 버텨왔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 통이자 네. 입법 전문가로 어떤 역량을 키웠고 네. 그런 평가도 받았고 네. 그런 중앙에서의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네. 이제 제주도, 네. 제 고향 제주도 발전을 위해 헌신과 네. 봉사로 네. 이제 혼신을 다 바치고자 네. 출마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주시 갑의 경우 우리 국민의힘 공천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네네. 출발이 늦어질 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겠는데 한번 돌아보니 분위기는 어떻고 우리 후보님 강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네. 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조금 더 일찍 오지 그랬냐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 자의는 아닌데. 네 그렇죠. 뭐 중앙당에서 네. 뭐 가서 참 희생 잘하고 열심히 잘 싸워 달라 해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년 동안 저희 국민의 보좌진으로서 제가 누렸던 혜택이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을 위해서 뭐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또 인지도가 낮다는 거죠. 인지도가 낮다는 걸 가장 큰 걱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중앙에서 인지도는 제가 높습니다. 뭐 지역에서 뭐 이렇게 이름이 잘 알려지긴 했지만 중앙에서는 참 일 잘하고 네. 참 센스 있고 어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네. 그런 평을 많이 받아왔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저희 어떤 강점이랄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도민들께서도 우리 제주시갑 시민들께서도 아 자이 이 시키면 잘할 거 닮다. 뭐 그런 마음으로 네. 뭐 성원 보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우리 출마를 하셨으니까 네네. 공약들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제주시 갑 주민들, 유권자들을 위한 대표 공약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저희 어머니 쪽도 4.3 유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4.3에 이제 완전한 봄이 오도록 하겠다 말씀드렸고 네. 거기 보면 이제 제가 보상금 문제가 좀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뭐 해결적 9천만 원 보상금에 더해서 2015년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21년도에 제주지방법원 판결에 나오는 이제 보상금액을 참고로 해서 더 이제 보상금 지급을 추가돼야 된다. 뭐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족분들을 위한 그 요양이라든지 의료 시설도 함께 구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다음 그 제주대학교 상급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도 같은 세금을 내는데 의료 혜택이 뭐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 사관역인가 수도권의 경쟁력 센 대학병원들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지정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권역을 조정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 더 깊이 이제 살펴보니까 네. 이게 단일 권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주도를 단일 권역으로 해서 네. 제주도 안에서 뭐 병원끼리 경쟁해가지고 한 곳 이상은 하여튼 상급 종합병원 지정토록 하겠다. 뭐 그 말씀 드리고 지금 이 제주시 갑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도시 내에서는 굉장히 과밀화돼 있고 네. 농촌 지역은 굉장히 좀 발전이 더딘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구도심에는 굉장히 교통 혼자 문제라든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구도심의 교통 혼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생각이고 그리고 좀 뭐 수십 년째 이제 한국 고도 제한에 걸려 있는데 이 고도 제한 완화도 풀어드림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이제 재산권도 좀 보장해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부권은 일단 제2차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혁신 제2혁신 도시를 뭐 제2혁신 도시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한림과 애호를 중심으로 그 부분에 조성을 해서 그 서부권을 제2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서고 그 도와 농이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만약 국회 네, 입성하게 되면 네.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먼저 가장 하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선되면 가장 먼저 가장 쉬울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하고 싶은 게 제가 제일 처음 도민들께 약속드린 게 뭐냐면 네. 또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삼이라는 네.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 이 사삼에 대한 네. 전 국민적 관심이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사실 국민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식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화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사삼 추모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적 이제 문화재로 승화시키는 것도 할 거고 그렇게 국회는 이제 민의 전당으로서도 전 국민의 어떤 아픔을 대변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국회 헌정회라는 그 건물 뒤에 이게 약간 이게 화단 텃밭 같은 데 있어요. 거기 뭐 국회의원들이 뭐 모임을 만들어서 뭐 배추 심고 파 심고 이러거든요. 저런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그 화단에다가 우리 사삼 동백꽃을 동백꽃으로 대표되는 뭐 대한민국의 아픔과 치유의 화단 이걸 좀 조성. 생각입니다. 국회의장께 되자마자 건의 드려가지고 네. 거기서 뭐 사삼 동백꽃이라든지 다른 뭐 어떤 대한민국의 아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들을 거기다 다 이렇게 함께 심어서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실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제주시각 유권자들 위해 저를 지지해달라 뽑아달라 인사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시갑 시민 여러분, 지난 20년의 제주도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이제 제주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롭고 젊은 새로운 힘, 저 고광철을 만들어주시면 제주도를 확실히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키운 이 능력과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광철은 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